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뭐라 먹는 거야. 자, 살금살금 토끼 집으로, 살금살금 토끼 집으로. 얘들아, 이거 당겨도 안 돼. 아이 참, 집에 가서 살을 가져와야겠다. 여기 우리 집 아니에요? 이상하다. 커다란 귀에 부족한 이빨. 우와, 저 손톱 좀 봐. 늑대? 진짜 늑대? 늑대가 집에 들어가 있으면 어떡해. 친구들을 초대했는데 음식도 못 만들고 큰일 났어. 아침밥 먹고 왔어요? 점심밥 줘요? 쉿! 지금 못 줘요! 혼자 다 먹었어요? 아니요! 그걸 다 먹었어요? 그게 아니라 돼지지! 부르지 마요! 밥 혼자 다 먹었으면서 나 집에 가요! 잠깐! 돼지지! 돼지지는 밥 많이 먹으니까 힘이 세죠? 점심 못 먹어서 힘 없어요! 집에 가서 간식 먹을 거예요? 돼지지! 사실은 집에 손님이 있어서 점심 못 만들었어요. 그러니까 돼지씨가 손님을 집 밖으로 쫓아내주면 금방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. 손님이 점심 다 먹었어요? 그걸 다 먹었어요? 알았어요? 손님 나오세요? 손님 나오세요? 내 밥 다 먹었어요? 나 불렀냐? 아니에요? 들어가세요? 손님, 들어가세요? 손님이 참 크네요. 돼지씨는 힘이 세니까 뒤로 쫓아낼 수 있을 거예요. 나를 도와주세요. 땀나네. 토끼야, 돼지는 힘쓰면 안 돼요. 살이 많이 진 돼지가 최고예요. 힘쓰면 살 빠져요. 내가 도와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네요. 그럼 안녕히 계세요. 돼지씨, 너무해. 어떡하지? 가버렸어. 나 거기서 뭐하니? 소아주머니, 사실은 소아주머니는 키도 크고 몸도 튼튼하시죠? 아, 그럼 내가 몸에 좋은 우유를 만들잖아. 아주 튼튼하던데. 게다가 뿔도 아주 멋져요. 얘는 날 참 잘하는구나. 뭐 당근 뽑아줄까? 소아주머니, 잠깐만요. 만약에 진짜 만약에요, 늑대하고 아줌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?
그야 당연히 늑대가 어? 이기는데 아직 안 싸워봐서 아 모르겠네. 그럼 오늘 지금 싸워보면 어떨까요? 응? 네. 얍얍얍얍얍얍. 아, 네네네네. 어서 선수 뛰라고. 아, 때리고 불로 날려버립니다. 어, 이겼어요. 우리 집에 숨어 있는 거 다 아니까 어서 나와! 소 아주머니가 이제 널 혼내줄 거야! 그래, 나와! 어서 나와라는 때야! 나 몰랐냐? 멋지네요. 어, 그럼 갈게요. 오유 사세요.